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화생입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잠도 깨면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출처. 이거 어떻게 읽어? 정확하지 않은데, Journey Story 혹은 Journey Story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왜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이누야, 뭐가 안 맞아? 마음이요. 아, 굿즈! 멋집니다. 서로 잘 맞는 사람을 위해. 뭐가 잘 맞아요? 마음이요. 이거는 마음이 안 맞는 거고, 안 맞는 건 또 뭐가 안 맞을까? 생각. 생각이 안 맞아. 자. For those who didn't fit and those who did. 아, 그러면, who는 fit. 그지? 여러 사람, who. 아, did. 이거 뭐, 해석하면 어떡하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지? 네. 꼭 맞지 않는 사람, 그지? 그런 다음에 맞는 사람. 오케이? 네. 자, 한글로 읽어보십시오. 동그라미는 한 조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뭘 것 같아? So. 근데 왜 안 되지? 어쨌든, 이렇게. 자, 그래서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라고 하는 거랑 뉘앙스 차이가 나겠지? 네. 자, 한 조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슬펐습니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하고 또, 그지? 네. 근데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보다는 그리고가 더 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한 조각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고 지나다가 그리고 왜 슬펐어? 왜 슬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거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슬퍼진 것처럼만 이렇게 나오잖아. 영어를 잘해서 원문을 공부할 수 있으면, 그지? 느낌을 더 섬세하게 찾을 수 있지, 그지? 네. 이렇게 접속사 하나로도. 자. It was missing a piece and it was not happy. 좀 슬픈 목소리요. It was missing a piece and it was not happy. Happy, not happy. Happy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not happy 그러고 있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지? 네. 그러니까 억양도 중요한 거야, 그지? 응? 네. 이 조각 missing a piece. 야, 네 잃어버린 조각은 뭐냐? 뭐 안 잊어먹었어 아무것도? 저요? 너는 잃어버린 조각이 뭐냐? 잃어버린 조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국어사회요. 국어사회를 잃어버렸어? 자신감, 국어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린 거. 너는 뭐 잃어버렸냐? 저요? 시간? 너 시간을 잃어버렸냐? 방황의 시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조금이라도 할걸. 그런 거냐? 자, 어쨌든 다음 주 읽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아야 찾으러 가지.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애들이. 어? 그래서 이제 무작정 찾으러 가, 어디로, 학원으로. 내가 왜 왔지, 학원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쌤! 내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떡하냐, 그지? 자기가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너 이거 잃어버렸니? 하고 수업해주고, 이거 잃어버렸니? 이걸 잃어버렸니?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간다나? 몰라요. 멍 때리고, 그지? 그렇지 않냐? 네. 인생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는지 찾아야지. 길을 떠났습니다.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영어. So instead of in search of its missing piece. 아, missing piece지, 그지? 찾으러 갔어, 그지? set up, 잃어버렸어, 그지? 이거 쓰고네. 그래서네. 왜 그래서 여기 없지? 그래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떠났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 떠난 거지. 슬퍼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는 슬펐습니다 하고 그래서가 여기 있는데, 그지? 이거는 빼먹었고, 그지? 네.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번역을 해야겠지? 네. 근데 영어 실력이 더 좋아야 된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지. 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 얘는! 아니 잠깐만. 얘는 왜 노래를 불렀을까? 슬픈데? 슬퍼서 찾으러 갔잖아. 네. 근데 왜 노래를 불러? 바보야? 몰라요. 아,
타고나서 힘들어도 뭔가 잃어버린 걸 찾으면서 그치?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좀 공부하라고 여기 써있잖아. 동그라미도 가르쳐주네. 떼굴떼굴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래서 And as it loaded, loaded, it sang this song. 오, 불러잖아요. 그리고 그치? sang song sang하고 song은 뭐지? sang은 노래하다고 song은 노래예요. 노래를 노래하다? 네.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무슨 노래? 제목으로 치면 무슨 노래를 부르면 적당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가 디렉터야, 영화 감독.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제목? 저거. 동그라미가 굴러가면서 배경음악을 넣어야 돼. 진군과 막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대영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뭐 넣어? 노래, 배경음악. 뭐? 노래는 잃어버린 조각.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노래를 새로 작곡해서 넣어? 우리 다음에 이런 거 진짜 수업할 때 잃어버린 조각 이 딱 수업 이제 정지한 다음에 잃어버린 조각 작사하라고 해야 돼. 작곡하라고 딱 그러면 그럼 작곡 어떻게 하면 되냐라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가고 있어요 고고고 그지? 네. 어떻게든 막 만들면 돼. 그지? 그래서 녹화하면 돼. 노래를 녹화를 쓴 다음에 이거를 음표를 그릴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려달라고 그러면 돼. 그러면 작사 작곡이 되는 거야. 와우. 알겠어요? 네. 선생님도 작곡 하나 했잖아. 작사 작곡. 뭐요? 군대 있을 때 통신병으로 훈련을 받을 때 행진가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제대하고 한 15년 동안은 불렸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남아있나 모르겠어. 공군에서 통신대대 진군가야. 그래서 알을 깨고 날아라 하늘의 사나이 아름다운 조국 사나 지키는 젊은 패디 날아라 보람의 날개 펴고 날아라 통신전자대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음악과 나온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기타 쳐가지고 악보 다 그려가지고 그래서 국방부에 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라졌어. 그런데 그 노래를 애들이 어떻게 뭐냐 부르면 친구한테 나 이렇게 물어봤지. 그래가지고 내가 졌는지 모르는데 내가 놀랬어. 나 제대하고 한 5년 6년 지났는데 공군이 내 통신대에 나왔다 그 노래 부르냐고 했더니 부른데 그 옛날 선배가 졌다고 하면서 전해 내려오는데 계속 근데 그게 나야 그랬더니 진짜야 내가 진 거야. 작사 작곡한 노래 그냥 줬어. 작사 작곡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야. 옛날에는 비만 내리면 노래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시대면 유튜브에다 다 녹화해 놓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그지 이 부른 노래 이런 거 상상해보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이제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야.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배경음을 만들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오, 이게 가사네. 한번 해봐, 노래로. 예.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네. 한번 해봐. 예.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이런 스타일이거든? 아니요. 그럼.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그거랑 뭔 상관없어. 목소리 깔면서 롤롤롤 엔터 나름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자, 영어로 노래해봐. 시작. 자. 아니 저도 노래는 재미없이 그래 한번 해봐. Oh, I'm looking for my mistress. 이거 유튜브 같은 거 찾으면 이거를 운율에 맞춰서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번 네이버에 찾아봐요. 다음에 찾아봐? 다음에 말고. 자, 영어를 읽어봐. Oh, I'm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I'm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Heidi ho, here I go.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오, 그래. 저는 어쨌든 이 즐거운 노래를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랄랄라 나는 떠나려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오, 미스테리로 만들었어요, 얘는. 오, 빠바밤. 마법의 조각을 찾으러 가냐? 목소리를 깔면서 막 오
Oh, I'm looking for my nation peace. 이렇게 읽어. 로봇이야? 사람이야? 누구지? 오,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불러야지, 그치?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즐겁게 부를 수도 없는데요? 왜? 슬프니까. 어, 아! 오. 멋지다. 이거 슬프, 아까 슬프다고 그랬어, 그지? 네. 그럼, 오! 잃어버린 나의 조각을 찾으러 가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룰루루루, 나는 떠나려라. 이렇게? 그거는 너무 오버되고, 그지? 네. 그러니까, 이 sad의 정도, 슬픔의 정도가 좀 다르겠지? 예. 어, 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책 읽어봤냐? 예, 있어요. 아니, 아니요. 왜, 왜 그랬냐? 선생님, 책을... 저는 있어요. 당연하지. 너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자, 아니, 다음. 진짜 책 말고요. 다음. 때때로 뜨거운 햇살에 지치다가도 시원한 소나기로 더위를 씻고. 아, 이제 지나가면서 있었어, 그지? 뜨거운 햇살, 공부 엄청나게 하고, 시원한 소나기, 그지? 아이스크림 먹고, 놀고. 그지? 예. 자, 영어로. Sometimes it baked in the sun, but then the cool rain would come down. Come down, 그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럼 뜨거운 햇살은 뭐뭐가 있을까요? 시원한 소나기가 뭐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시험 문제지? 네. 어, 기억 이렇게 밑줄 치고, 그지? 다음 말에 뜨거운 햇살이 아닌 것은, 니은 시원한 소나기가 아닌 것은, 상징하는 것이 다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자, 다음 거. 어떤 때는 내리는 눈으로 꽁꽁 얼면 따사로운 햇살이 다시 몸을 녹여줍니다. 굿잡! 여기는 뜨거운 햇살인데 이건 따사로운 햇살이니까 햇살의 강도에 따라서 대상의, 그지? 네,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And sometimes it was frozen by the snow, but then the sun would come and warm it again. 어우, 뭐라고 하는지. 다시 And sometimes it was frozen by the snow, but then the sun would come and warm it again. 오, 성우 같다잉. 이제 성우처럼 하려면 현재의 목소리 톤에서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목소리까지가 느끼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 읽어보세요. 이 잃어버린 한 조각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멍 때리면, 그죠? 자, 다시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한 조각 때문에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빨리 구를 수 없습니다. 자, 잠깐. 이 떼굴떼굴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Rule. 떼굴떼굴. 구를 수지, 이건. Rule. Very fast, 빠르게. 아니, 구를 수리 롤이지. 떼굴떼굴. 굳는 피스. 어우, 떼굴떼굴. 영어로. 어우, 떼굴떼굴. 없네요. 그죠? 어, 떼굴떼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요? 아, 의학이지, 그치. 저기, 미국, 그,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형 지금 있는데 와서 알려달라고 할까? 응? 아니다. 하여튼, 이렇게 의태어의 성어를 표현하기 쉽진 않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한글로. 잃어버린 한 조각 때문에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빨리 구울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리면, 그 굴러올 때 여기는 쉬르륵 도는데 여기서는 틱틱 걸린다는 거죠? 미국이에요? 아, 그래서 뭐지? 동그라미 여기 조각을 잃어버렸어 이만큼을. 다음. 그래서 벌레를 만나면 멈춰 서서 애기도 하고 꽃향기도 맡습니다. 벌레를 만났는데 왜 꽃향기를 맡죠? 벌레가 있는 데는 꽃이나 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레가 있는 곳이 꽃입니다. 그러면 벌레를, 자, 오케이? 네. 나 봐봐. 내 벌레. 한번 얘기해봐. 네 동그라미, 나 벌레. 물어봐. 자, 물어봐. 네? 무엇을, 아무거나요? 물어봐. 너는 동그라미, 난 벌레. 물어봐. 넌 누구니? 나 벌레. 벌레요? 이름 실제 벌레는 아니죠? 실제 벌레. 이름은 실제 벌레가 아니라 동물 있을 거잖아. 저요? 아닌데. 무슨 종류세요? 벌레 중에서. 그래 다 틀렸어. 원래는 뭐 물어봐야 돼? 혹시 제 잃어버린 조각 어딘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라고 했더니 벌레를 만나면 멈춰서 얘기도 하고 아니 또 아 그 찬장을 잃어버렸나 보다. 그니까 학원 가가지고 뭘 내가 잃어버리면
뭘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쌤 장가 갔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애들이 질문. 그래서 갔다. 너무 하나가 자식이 있다. 그랬더니 아 쌤 일찍 장가 갔나매. 그리고 집에 가. 조각은 하나도 안 찾았어. 자 영어. And because it was 오 and와 because 같이 쓰네 그지? And because 그래서 it was missing a piece. It could not grow very fast. 빨리 굴러질 못했고 그래서 so 그래서 it would stop to talk to worm or smell or smell a flower. 오 이게 worm에게 그지? 아니면 작은 꽃에게 멈추었어 그지? 멈춰서 stop해서 말하기 위해서 멈췄어 그지? 근데 요게 때문에 여유가 있었네. 빨리 굴러갔으면 쓸지 못했는데 요 장점도 있네 그지? 네. 또 있어요. 만약에 원이었다면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 그럼 웜에게 자 다시 물어봐. 왜 나 벌레? 너 조각. 조각.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조각이 뭔데요? 그러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찾아드리죠? 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민을 먹고 사는 벌레인데 제가 다 고민 상담 잘해주거든요. 근데 아이고 그 조각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찾아주지? 네. 어, 그 저의 본체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본체요? 본 적이 있나요? 어. 저에 들어갈 만한. 본 적 많죠. 네? 본 적 많죠. 그렇죠. 그럼 길 알려주세요. 어디 있는지. 글쎄요. 길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야. 으아. 스스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때론 딱정벌레를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면 딱정벌레가 그를 앞질러 가는. Just as. And sometimes it would pass and sometimes a beetle would pass it. 어우, 비틀즈. With passage. 지나갔어. 어, 그죠? 어, 딱정벌레. 그죠? 그래서. 너무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헉스! 아까는 슬프다고 하고 조각을 찾으러 다니는데 너무나 행복했대. 영어로. And this was the best time of. 오, best time이었대. 야, 이거 이해가 되냐? 옛날에 처음에, 어, 그지? 조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 슬픈 것 같아. 그래서 막 찾으러 가는데, 어? 도란도란 벌레하고도 얘기하고 딱정벌레하고도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행복했대. 이게 왜 행복해? 뭐? 어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왜 편해져?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운데 벌레랑 꽃이랑 말이야. 오, 웃자. 너는? 어, 행복한 나라는 게 어. 그래도 주변을 돌아가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으니까요. 오, 이것도 좋고. 응. 너는? 벌레들 만나서. 그래, 여기 다 벌레들 있잖아, 주변에. 벌레. 야, 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학원에 왔는데, 그지? 아둥바둥 막 빽빽이 쓰고, 막 종이 쓰고 그러면 행복한 나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냐? 아, 예, 뭐 그렇죠. 네. 어, 그럴 때도 있고. 그치. 어느 날은 상해가 딱정벌레 상해가 먼저 가고 어떤 날은 네가 먼저 가고 응? 포인트도 엎치락엎치락하고 그런 게 사소한 것들이 행복한 거 아니야? 아, 예.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 먹을까 고민하고 아, 뭐 먹을까? 아니, 치킨이랑 피자요. 질러버리더니 딱 먹고 있고 애들. 그런 게 행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야. 분명히 학원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왔지만, 그치? 예. 이렇게 추락추락 하다 보면 행복한 거야. 인생이 사소한 게 행복한 거라고. 자, 다음. 바다를 둥실둥실 건너며, And on it went over oceans. 어, 바다를 넘었어. 그치? 갔어. 그치? 예. 그 위에서. 그래서.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아, 랩을 해봐. 그치? 예, 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해봐, 시작!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이렇게, 들판을 지나, 바다를 건너, 룰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고고 렛츠 고. 고고 렛츠 고. 너 없는 거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랩인데 한번 해봐 시작. 빨리 읽어.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들판을 지나 바다를 건너 룰루랄라 랄랄라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아니야. 오 잃어버린 조각 찾으러 가네. 그렇게 들판을 지나 바다를 건너 룰랄라 룰루랄라 나의 잃어버린 조각 찾으러 가네. 상해가 웃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가 봐요. 어 영어로 할 거야 제가 시작. Oh, I'm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over lands and overseas. So grease my knees and please, I'm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아니, 재밌게 뭐 동그라미 노래를 직접 만들어 봐야 되는데 중프로 즐겁게 불러야 되는데. 야, 니네가 봐. 이거를, 야, 이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 진짜 만들어 보면 더 고급 수업을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해주면 좋은 걸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식으로 뭔가를 떼봤더니 아 이거 이제 대통령처럼 발표 좀 해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하고 말어. 말이 되냐? 아니 배울러 제대로 그러지 그지? 대통령은 그래도 얘기할 수도 있어. 어,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한번 해봐 시작. 학생 여러분 행복해져야 됩니다. 오 너 해봐. 대통령 됐어. 학생 여러분 행복해져야 됩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까는 거죠? 자, 너 해봐. 어. 웃으면 야! 웃으면 자기 스스로 해야 돼, 나중에. 성장이 안 돼. 왜 스스로 당당하게 해보는 거지? 국민 여러분. 아,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직을. 저는 대통령직을. 아, 예. 사퇴합니다. 사퇴합니다. 왜 사퇴하는데? 아, 됐어요. 왜 됐어? 아,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맞아, 이유는 말해주고 말아야지. 저는 이 자리에도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국민들 배신 때리는 거야? 어? 제 비리와 네가 왜 비리를 저질렀어? 비리 저지를 능력이 안 되는데 비리 좀 머리가 돼야지. 어 비리를 저지를 머리가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고 대통령 계속 하는 겨? 계속 하겠습니다. 뭘 계속해. 벌써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자 다음 자 읽어보세요. 갈 때 무성한 습지를 따라. 야, 읽을 때. 갈 때 무성한 습지를 따라 밀림을 지나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다가 떼굴떼굴 산을 내려옵니다. 이게 초등학생 읽는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읽어요? 갈 때 무성한 습지를 따라 밀림을 지나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다가 떼굴떼굴 산을 내려옵니다. 이렇게. 갈대 무성한 습지를 따라 밀림을 지나고 가파른 지나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다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다가 떼굴떼굴 산을 내려옵니다. 자 영어 Throw swamps가 뭐야? 늪지대 그리고 And jungles Up mountain 올라가고 And down mountain 간단하네. Up mountain and down mountain 맞죠? 그치? 자 무성한 갈대 무성한 습지가 어디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게임반? 자 밀림은 어디요? 멍 때리는 거? 가파른 산길은 어디요? 빽빽이? 가파른 산길은 힘든 곳? 힘든 거 그치? 자, 더 그다음에 어느 날 드디어 보라 찾았다. 너는 찾아냈다. 중요한 걸 딱 찾으면 어느 날 보라 찾아냈다 이렇게 읽을 거야? 어느 날 드디어 보라 찾아냈다. 오, 초반부터 목소리가 똑같이. 너. Until one day, lo and behold. 오, 찾아냈다. 보라. 찾아냈다. 뭘 찾아냈어? 조각이요. 조각을 찾아냈어. 그치? 조각이 그랬어. 조각을 찾았대. 조각 찾았다는 거는 아래에서 나와요. 오, 뭐라고? 마침내 찾았네. 동그라미는 노래를 부릅니다. 마침내 찾았네. 룰루랄랄라
마침내 잃어버린 조각을. 이 노래하고 앞에 있는 노래하고 느낌이 좀 다르겠지? 네. 음악도 다르게 해야겠지? 예. 그래서 작곡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지? 음악적 영감이 있는 음악을 하는 학생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겠네, 그지? 예. 협업으로. 예. 그럼 너 같은 애하고 작업을 하면 마침내 찾았네 동그라미를 노래를 부릅니다 마침내 찾았네 이렇게 하잖아 그치? 예 자 영어로 I found my missing piece I found my missing piece So grease mine is and please I please one I have become my 이건 무슨 뜻이냐? Please one 니는? 니는 모르겠어 please는 모르겠어 이거 입학 이거 물어봤냐 니? 네 하고 플리즈 그치? 자 다음 그 작은 조각이 말하게 말투로 바꿔 작은 조각 목소리로 시작 잠깐만요 똑같은만 말한다고요 제가 할까요? 선생님 룰루랄라 좋아하기 전에 제발 들어보세요 굿짝! 우와! 그치? 네 저렇게 얘기하지 예 자 다음 Wait a minute 이 옛날에 그 정영근이라는 개그맨이 Wait a minute 가 겁나게 유행했었는데 Wait a minute Say the pie Pie 초코파이? 아니요 조각이요 조각이 파이래 파이 그래서 Before you go grazing your 급박이잖아 You're and placing your bees placing bees 한 다음에 자 난 당신의 잃어버린 조각이 아니에요 넌 누구니? 이런 뜻이야 그지? 넌 누구니?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큰 놈이 있고 이렇게 작은 놈이 있는데 얘가 내 조각이다 그럼 얘 기분 좋겠냐? 아니요 그치 그냥 먹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럴 때 그런 거지 이건 엄마지 예 이건 A지 예 엄마가 너는 나의 잃어버린 조각이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랬더니 애기가 그러지 저는 누구의 것도 아니죠 저는 저예요 공부 안 해 싫어 못 해야 돼 예 그런 거네 좀 무서운 거네, 그치? 나, 너 누구니? 난 너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저 나 자신일 뿐이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누군가의 조각이었는지는 모르나 당신의 것은 분명히 아니랍니다. 단호하게 영어로 시작. I'm not your missing piece. I'm nobody's 맨날 속삭이지 말고 강력하게 시작. 다시. I'm not your missing piece. I'm nobody's piece. And my one piece. My one piece. And even if I was somebody's missing piece, I don't think I'd be you. I'd be you. 내가 당신 건 아니야. 내가 엄마 거야. 분명 엄마한테 태어나긴 했지만 누군가의 조각. 엄마로부터 나온 조각이긴 하지만 내가 엄마 거야. 이렇게 딱 그런 거지. 이때 얘 사춘기 같지. 근데 아니요 사춘기 같지만 얘 말 맞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그랬지 사귀다가 드디어 나의 친구를 찾았어 넌 나의 친구야 넌 내 거야 딱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래? 너 누구니? 그지? 조심해야 되는 거 인생을 책을 읽을 때도 조심하는 거고 그지? 자 다음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도 안 미안해 보여 미안하게 얘기해봐 시작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 시작. 너 안 하면 안 늘어.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 동그라미는 슬프게. 너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졸리게 얘기한 거야.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슬프게 말하고. 대굴대굴 굴러 길을 떠났습니다. It's silly. Okay, 붙자. I'm sorry to have bothered you. And on it mold. 요건 잘했는데 귀찮게 해서 너를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거 할 때, 그치? 그래서 흘러간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조각을 만났으나 그건 너무 작았고. Okay. 어떤 조각은 너무 크고. 그치. 너무 작은 거면 봐봐 이렇게 되는데 조각이 요만하면 안 되잖아. 네. 어떤 거는 두 번째로 만났는데 조각이 얼마나냐면 두둥 얼마나인 줄 알아? 그거 해볼까? 이만해 많이 있어 얘도 눈너 누구니?
그치? 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조각이 아니라. It found another piece. 하나 더 피스를 했는데, 발견했는데. But this one was too small. 어, 하나는 너무 작고. 그리고. And this one was too big. 너무 크고. 그래서. 또 어떤 것은 너무 뾰족하고. 어. 어떤 것은 뭐가 져서 맞지 않습니다. 자, 성격이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애는 너무 어려. 사귀기에는. 두 살이야. 아직 말을 못해. 쟤는 꼭 내 친구인데 어떤 애는 너무 늙었어. 80살이야. 자, 어떤 애는 뭐라고? 성격이 너무 뾰족해. 그치? 어떤 애는? 아, 너무 뭐 줬어. 뭐라고 말카롭게 확 찔러버려. 자, 영어로. This one was little too sharp. 응? And this one was too square. 어, square. 둥글둥글 굴러가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누나는 잘 맞을 것 같은 조각을 만났어. 잘 맞을 것 같다고 예측된 조각을 만났으나 딱 맞진 않아서 언덕을 오르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친구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친구하다가 보니까, 그지? 공부를 열심히 빽빽이 하는데 얘가 안 해. 그래서 얘는 굴러떨어지고 나는 위로 올라갔어. 넘어갔어. 그래서 대학이 달라졌어. 그래서 연락처를 잃어버렸어. 빠이빠이 하고 오면. 어, 다 공부로 비교하냐고? 어, 미안해. 내가 애들만 가르쳐서 그것만 떠올라. 어, 우리는 안 기억나나요? One time it seemed you have found the perfect piece. Perfect 친구. Perfect piece. But it didn't hold it tightly. 어. And lost it. 어, 충분히 타이틀리 해가지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치? 타이트하게, 너무 적당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사귀어야 되는데. 그치? 다음. 어떤 것은 너무 꽉 맞아서 없어진 것도 있어. 헉스!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딱 맞았거든? 근데 여기가 약간의 여유도 없어. 딱 맞았더니 너무 이게 끼어가지고 이게 지지지지 큼이나.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니네한테 이걸 부서지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시간을 타이트하게 꽉 짜고 고무를 빡빡빡 시켜. 그럼 니네 머리가 쫙쫙쫙 나. 한번 해볼게. 하루만 한번 해볼까? 꽉 껴서 공부. 아니 그러면 내일 모레도 엄청 못할 텐데요. 한 번만 해볼까? 지금 하지 말자. 알았어. 자, 다음. Another time it held it tightly and it too tightly 해서 그래서 tightly and it is block 부서버렸어. So on and on it blows. Love. On love, on love.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On in love, on in love. 조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떼굴떼굴 굴렀어, 그치? 어, 자. Having adventures. 오, 어드벤처? 네가 한 어드벤처 뭐 있어? 없어? 예. Yeah. 저 굴러가면서 인생 뭐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벌레한테. 벌레 있네? 어? 좀 신기한데도 굴러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상해는 어드벤처 많지? 아, 예. 인생 스펙타클하게 어드벤처. 하빙 어드벤처. 너는 뭐 있어? 뭐? 너도 없지? 네. 어? 너는 어드벤처 있어? 잠깐만요. 생각 중이에요. 어, 생각 중이야. Wait a moment. I think. 모험. 이상한 모험.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구덩이에 falling into holes. 구덩이 빠지고. 너의 구덩이는 뭐야? 너의 구덩이는 게임? 그럼. 시험이요. 시험? 아니, 너 구덩이 잘로 건넜어. 맨날 90점 넘었잖아. 어디야? 게임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더 굴러가야 된다. 굴러가는 거 아니야? 너의 구덩이는 뭐냐? 없지? 있었어? 허! 오. 말하기 싫은. 어? 구덩이 숱하게 피해왔지, 상우야? 네. 자, 그 다음에. And bumping into stone wall. 아니요, 니 영어, 한글로. 돌담에 꽝 하고 미치기도 했었어. And bumping into the stone wall. 돌담에 꽝, bumping. 그지? 돌담. 그지? 돌담 뭐요? 구덩이는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거고, 돌담은 내가 충돌하는 거. 그치? 아, 엄마가 돌담이면 안 되지. 맨날 팡팡 하면서 빨리 찾아내. 내 조각 내놔. 엄마가 조각이 아니구만. 아, 드디어. 야, 진짜.
And then what? 아니. 어, 드디어 어느 날 꼭 맞을 듯한 한 조각. 아마도 꼭 맞을 것 같은 maybe suppose 그지? 예. 꼭 맞을 듯한 조각을 갖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and then one day 어느 날 came up another piece that seems. 어 그거 이 right. 피스를 확 보니까 보여 그렇게 seems to be just right 이거 아닐까? 둔둔 드디어 나의 짝을 만난 거 아닐까? 어 드디어 나도 장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 예. 두근두근.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안녕. 동그라미가 인사하니 안녕. 아니 인형 이제 조각은 인우가해. 안녕. 응. 조각도 인사했습니다. 넌 누군가의 잃어버린 조각이지. 응, 인우가. 난 잘 모르겠어. 오. 너는 그저 너 자신이길 원하니? 글쎄 누군가의 조각일 수도 있고 그저 나 자신일 수도 있지. 저, 넌 아마 나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렇지? 글쎄, 아마 우리 맞지 않을지도 몰라. 어, 밀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보면, 야, 맨날 이렇게 당했어. 이거 혹시 내 조각 아냐?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갖고 막 조심성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지? 자신감을 많이 잃어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는 거야. 그지? 영어로. Hi, it's Sade. Hi. Say the piece. Are you anybody else missing piece? Not that I know. Not that I know. Well, maybe you want to be your one piece. I can be someone's and still be my one. Well, maybe you don't want to be mine. Maybe I do. Maybe we want it. Well. Oh. 그렇게.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맞는다. 얘는 얘 중요한 걸 찾았는데 맞는다 이렇게 하냐? 맞는다. 정말 꼭 맞는 걸. 맞는다. 정말 꼭 맞는 걸.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한번 해봐 다시 시작. 맞는다. 정말 꼭 맞는 걸.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그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 그렇지 한번 해봐. 얘는 봐. 맞는다. 정말 꼭 맞는 걸.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안 해도 되고 조금 감정을 약간 더 줄여서 자 시작. 맞는다. 정말 꼭 맞는 걸.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아, 자 영어로 시작. It fit perfectly. At last. 오. 자 그래서 무슨 소리 나지 않아요? 괜찮아. 다음. 조각을 찾은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아 영어로 떼굴떼굴이 뭔지 물어봐야겠다 형한테. 떼굴떼굴이 떼굴떼굴이지 뭐. 다. 그러나 이젠 완전하게 동그랗기 때문에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각을 찾았어. 이렇게 학생이 있었는데 학원에 왜 오느냐? 아 나 대학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겁나게 공부만 했다고. 흑스. 아. 그지? 드디어 이제 공부할 이유를 찾았어. 이유 동기. 그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동기를 찾았어. 아, 나 공부 안 하면 나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막 찾아서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부터. 그 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이게 뭐라고 내가? 속도라고 했지. 예. 속도로 이제 대글대글 굴러가는 거야, 영어로. In a way, it looked and because it was not complete. Complete? Not complete. 응? It looked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Faster than it had ever looked before. 어, faster로 계속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리게 된 동그라미는 자, 내 해석도 할게. 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된 학생은 멈춰서서 쉴 때도 벌레와 얘기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할 수도 없었고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자연을 즐기면서 인생을 생각할 수도 나비와 함께 놀 수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So fast that it could not stop to talk to warm or smell of flower to fast for a butterfly to land. 오, 그치? 자, 그래서 그러나 공부를 한 결과를 아주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아주 기분이 좋게 점수를 맞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기쁨의 노래 학습의 동기와 목적을 찾은 기쁨의 노래를 But it could sing its happy song
At last it could sing. I found my missing piece. 자.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1 찾으러 가자. 그지? 노래 2 뭐지? 건너가죠? 아까? 랄랄라. 룰루랄라. 찾았네. 노래 3 진짜로 찾았네. 자, 그래서. 마침내 찾았네. 마침내 찾아내. 루루나나라라라 마침내. 이 끝에는 좀 내려가야 돼. 마침내. 자, 나 공부 잘했네. 점수도 올랐네. 점수도 올랐네. 힘들어 죽겠네. 자, 그래서. And it began to sing. I've thrown my knees and knees. I've thrown my medicine breeze. So crisp my knees and please my drags up from. 자, 그 다음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완전히 동그란 동그라미는. 공부만 생각했던 학생은.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Oh my now, that it was complete. It could not sing at all.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동그라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학생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 인생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아, it's out. So that's how it is. 이런 게 뭔지를 500자로 써. 이런 게 논술 문제입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나랑 논술 수업을 하면 이 책을 통달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논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말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500자로 설명하라. 그죠? 네. 자, 다음. So it stopped rolling. 너. 동그라미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So it stopped rolling. 뭐라고? 찾았던 조각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할 생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And it at the piece down gently. 자, 천천히. 천천히 다시 굴러갔습니다. 학생은 천천히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so slowly rolled away. 다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다시 인생을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학생은. 그러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그러나 또다시 즐겁게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And as it rolled it softly sang. 자, 오, 네 번째 노래네. 또 느낌이 다르네. 그러면, 자,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야? 그냥 굴러가네. 슬프지만 굴러가네. 두 번째는, 찾은 것 같네. 세 번째는, 진짜 찾았네. 아, 이게 아닌가 봐. 네 번째. 그치? 그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네. 이렇게 노래를 다 들러서 이걸 다 작곡을 해야 돼. 따로따로. 느낌을 담아서. 자, 그래서. 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가네. 랄랄라, 나는 떠나려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오, 나의 인생을 생각해보네. 오, 나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네. 자, 나는 살아가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 그런 뜻입니다. Oh, I'm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I'm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Hi-dee-ho, hi-dee-ho, here I go, looking for my missing piece. 그냥 하면 돼. Missing piece.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자, 공부는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아니었잖아. 예. 그럼 너의 잃어버린 조각은 뭐니? 넌 뭐니? 그걸 빨리 말하면 이제 수업 끝이야. 뭐? 너의 잃어버린 조각. 미 뭐? 저는 인생이 어떤가. 그래, 인생이 어떤가에서 네 인생의 의미는 뭐니? 아니, 그게 그거라고요. 인생은 대체 뭘까? 그걸 아는 거? 네. 너는? 저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 don't know. 그럼 물어봐야 돼. 가다가 벌레한테 물어봐. 너는 뭐? 저도 잘 알아 지금. 너는? 그
그거는 자기가 정하면서 사는 거야. 누가 안 만들어도 그럼 찾을 수 없어. 쟤는 뭐라? 여러 번 끼어봤잖아.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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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끼어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불러갔더니 꽈당 넘어서 더 이상 안 불러가. 그지? 네. 젊었을 때 특권이요. 조심스럽게 저렇게 끼기도 하지만, 에? 인생의 조각,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해서 여기를 자꾸 껴봐야지. 한 번도 안 껴보고 굴러갈려? 아? 그지? 네. 인생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인생이요. 여기서 이 조각을, 이 조각이 큰 덩어리요. 이 굴러간 게 더 큰 덩어리요. 굴러가는 게요? 그래, 요 작은 조각만 신경 쓰다가 이 굴러가는 이 조각의 즐거움 놓치지 말고, 그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인생일 수도 있어, 그냥. 잘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읽었죠? 뭐 읽었죠? 잃어버린 조각을. 맞습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그쵸? 맞나요? 책을 읽고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읽는걸 해봤습니다. 수고. 어? 잃어버린 조각인지. 조각을 찾아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